37과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제목은 이제 제가 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범과 도덕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지켜야 될 그런 사회적 규범과 도덕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장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성경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자권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예. 이 장자권. 그게 이제 장자의 권리를 갖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성경에는 중요하게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장자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 예. 에서가 원래 어떻게 돼요? 장자로, 쌍둥이인데 태어났지만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가지고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이제 얻어먹고 그걸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고 야곱에서 되찾으려고 했지만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되 그 팔아버린 장자권을 다시 되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의 권리가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자권은 바로 이제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재산을 어떻게, 첫째, 두 배를 이제 상속을 받습니다. 두 배.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뭐냐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문,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족장 시대니까 이 족장의 그 가문의 대표가 되는 이런 그 권리를 이제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가 장자의 권리를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자식이 태어났는데 더 이쁜 놈이 있고 좀 덜 뭐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처에게서 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후처에서 나거나, 그런데 후처가 먼저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그 장자 권리를 너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본처에게서 난 자식에게 먼저 준다든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자의 권리는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의 권리를 갖는데 이걸 임의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제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분쟁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세운 그 공동체 안에 질서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사람이 감정이나 어떤 것에 따라서 임의로 장자권을 그 권리를 변기하지 말아라는 지금 그런 내용인데, 한번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너무 쉽죠?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더 사랑받고 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했는데 사랑받지 못한 그런 부인에게서 먼저 자녀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그런데 나중에 좀 이따 이제 사랑받는 그런 부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랑받는 자의 아들로 이 장자의 권리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이 장자권을
굉장히 나중에 보면 이제 야곱에게 이제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 유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그 엘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없이 그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네가 이제 들어가서 결혼을 해라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막 가정에 어떤 그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를 뭐냐면 장자들의 총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이고 우리는 이제 형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회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부르심과 축복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옛날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극을 보면은 조선시대나 뭐 고려나 고구려시대 이런 시대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막 그 왕비들이 후궁이나 이런 자녀들이 뭐를 되려고 해요? 아들 낳으면 세자를 삼으려고 막 책봉을 하려고 난리죠. 왜? 그래 이제 왕의 그 위를 계승을 하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원칙을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인위적으로 바꾸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나무에 달린 자의 규정.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범했을 때 사형을 이제 시키는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서 그 죽는 자 가운데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에서 달아 죽이는 그런 사형을 죽을 죄를 범해서 사형을 당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21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냥 아무나 나무에 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으면 나무에 달아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달아서 죽였는데 그 사람의 시체를 밤새도록 그냥 두지 말고 빨리 그걸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사형을 당한다. 굉장히 그런 어떤 죄에 대한 경각심 이런 걸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서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체를 계속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서 하나님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래.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만 먼저 읽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건 어때요? 죽을 죄를 범하고 무슨 사형을 받을 만한 이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이 나무에 달린 건 저주를 받은 건데, 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첫째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게 한 것. 두 번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뭘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저주를 받으셨다. 그 다음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 뭐를요?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고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어. 그러면 그걸 믿으면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그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율법의 저주가 임해. 그 율법의 저주가 임하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 삶에 저주가 임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율법의 저주 받아야 될 걸 대신 받아버렸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함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성의 사회생활의 도덕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형제의 잃은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 이런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그 물건을, 자, 신명기 22장 1절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걸 보면은 반드시 그 형제에게 그것을 끌어다가 그 주인을 찾아서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계속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어떤 형제의 잃어버린 나귀, 짐승이나 옷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을 취득했을 때는 알면은 그걸 갖다 주고 모를 때는 보관하고 있다가 찾으면 이제 그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인데,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는 조심해야죠. 만약에 뭐 이렇게 이번에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어디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그 안에가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뭐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분실물을 취득했을 때 이걸 잘 뭐 해야 돼. 함부로 이거 있잖아요. 집에 가서 이거 있으면 안 돼. 지금 우리는 바로 파출소나 어디 이런 데 신고를 해야지. 그걸 신고 안 하고 있으면 CCTV가 다 있으니까 찍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 범죄에 이런 것으로 이제 나중에 조사를 받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에인가 제가 이제 총회 갔는데, 이제 길거리 가다 이렇게 보니까 총회 끝나고 나와서 길거리 가다가 보니까 지갑이 하나 떨어졌더라고요. 아, 이걸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러대로 그 주었어요. 주어가지고 같은 어떤 그 일행 목사님 있었는데 저녁 이제 식사를 하고 저보다 내려가라고 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행이 있는 데서 바로 그 막 파출소에 이제 신고를 했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거기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이제 바로 주인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차에서 문을 열면서 어때 지갑이 여자분인데 떨어진 거예요. 그 보니까 돈도 있고 뭐 카드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근데 했더니 그분이 그냥 뭐 저기 해도 식사 값을 다 내고 그냥 이제 가시더라고요. 고맙다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잘해야 됩니다. 옛날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이거 이따가 나중에 뭐 하면 어떠나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아주 굉장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한 걸 보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신명기 22장 4절에 보면은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나. 형제가 어려운 일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럼 그들이 형제 이런 걸 이렇게 찾았을 때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못 찾을 때는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찾아주고 또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도와주라.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남녀의 창조 질서를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냐. 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절대 여자들은 뭡니까? 교회 올 때 이럴 때 바지 안 입고 와요. 반드시 이게 치마를 입고 와. 예전에는 꼭 위에 하얀 거 입고 밑에 까만 뭐 치마 이런 식으로 입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도 내가 보니까 그분들 전도하러 돌아다닐 때 보면은 그 뭐 남자들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바지를 안 입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전통적인 이런 그 고신 교단이라고 굉장히 옛날에 보수적인 이런 교단들도 보면은 예배드리러 가면은 남자 여자 딱 이렇게 나눠서 하고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초창기에 기독교가 돌았을 때는 예배당이 기역자로 꺾어졌어요. 이렇게 예배당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역자로 꺾어지면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러고 서로 얼굴이 안 보여.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집에서 같이 부부가 교회를 가서 남자는 이쪽으로 가고 아내는 이쪽으로 가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놔둬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했죠. 지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우리 여기 여성분들 가운데 막 다 바지 입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지금은 이제 그런 옷 가지고 남자 여자 이것은 구별하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오늘날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뭐냐, 남녀의 그런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된다 이거.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 사회가 큰 문제잖아요. 지금 막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런 창조의 질서를 이거는 어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녀의 이게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 이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죠. 이제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으면 아우 이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태계를 또 보존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만. 그럼 다 이거 어미새나 새끼를 다 갖다가 취해버리면 어때요?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런 자연환경, 자연보호, 생태계 보존 같은 이런 것에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인간이 지금 막 그걸 생태계를 파괴해가지고 결국에 그게 어떻게 돼요? 다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그런. 생태계를 보존했으면 환경의 오염,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이 안 생겨났을 건데, 이런 인간의 그런 욕심, 문명의 이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생태계를 파괴해가지고 결국에 그게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 하나님이 주신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할 사명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라 그랬는데,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기 보면 집을 지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집들은 좀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여기 보니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도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잘 이렇게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그런 난간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왔는데 뭐로 지붕에 올라갔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안전장치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그 피값이 그 집에,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 가노라 그러잖아요. 그 죄값이, 피값이 거기에 흐르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안전장치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그런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어떤 안 좋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이게 이제 특히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안전 조치의 어떤 그런 미흡으로 인해서 계속 많은 그런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신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생명의 어떤 존엄성, 이걸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안전장치 이런 어떤 이런 걸 잘하고 위험이 따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얼마나 세심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뺏길까 하노라. 여기 보니까 네 포도원, 이제 밭이나 이런 건 농토를 말하는데 그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종, 한 밭에는 한 종류만 뿌려야 되는데 두 종류의 씨앗을 막 밀과 보리, 뭐 이렇게 또 보리와 귀리 막 이런 식으로 같이 이런 식으로 섞어서 뿌리지 말래. 한 포도원에는 한 종류, 두 종류를 섞어 뿌리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그게 빼앗긴다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어때? 이게 이제 종이 다르잖아요. 근데 소는 소, 나귀는 나귀끼리 결을 해가지고 한결이 해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소하고 나귀하고 이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만. 양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에서 나오는 거, 배실은 식물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옷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물성과 동물성 재료를 같이 섞어가지고 그것으로 짠 것을 입지 말아라, 그런 옷을. 지금 보니까 두 종류,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같이 하지 마라,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이렇게 입지 말라. 이거 뭐예요? 혼합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 이게 우리에게 뭐냐, 순수성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굉장히 순수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십시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너무 그런 여호와 이제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보면 우상 숭배를 같이 해. 오늘날도 보면 교회 다니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거 이제 대표적이죠. 이 사람들을 그 로마 가톨릭이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다 해요. 이건 뭐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합은요,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도 어떻게 돼요? 영적인 그냥 신령한 것만 이렇게 했네. 신령한 그런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해가지고 같이 이걸 한 멍에를 매가지고 쟁기를 하지 말아 했잖아요. 그럼 쟁기일도 제대로 안 되는데 신약의 고린도후서에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라고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겠죠. 이제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끼리 하거나 안 믿는 사람끼리 하면 괜찮은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서로가 굉장히 안 맞거든요. 이게 힘들어. 그러면 그 사업이 온전히 잘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어둠과 빛이, 빛과 어둠이 어찌 하나가 되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한다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과 그리스도인은 삶에 있어서 순수한 것,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섞어서 하나님과 우상을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다른 데 너무 잘 모르죠. 이게 종교다원주의. 예,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자, 여러분 어디가 물어보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하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모든 종교에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예수만이 구원자인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어떻게 돼요? 천국은 하나인데 천국 가는 길이 다 모든 종교마다 있다. 구원의 길이.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럼 종교다원주의 왜 이런 게 나왔습니까?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로마 카톨릭이 세계의 어떤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기서 적그리스도 나오고 이제 그 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제 거짓 선지자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런데 아니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하고 혼합을 할 수가 없죠. 일치가 안 돼.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오직 예수님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교, 유교, 뭐 다른 종교 있는 사람 무슨 소리 하냐,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 너희들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천국은 하나지만은 다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 다 구원의 길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이게 뭐냐면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통합운동하는 자들이, 이 거짓 선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종류 이거 섞어서 하지 말아라.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신앙의 순수성, 이런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궤에 술을 만들어라. 이거 항상 그 술을 만들어가지고 뭐냐,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항상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갔든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사람을 사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은 여기 가서는 또 이렇게, 저기 가서는 저렇게, 이렇게 여러분 타협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별로 안 좋아할지도 모른데 혼전 순결을 지키라. 제가 제목을 그렇게 놨는데 한번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글을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글을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 것이오.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결혼을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뭐요? 이제 그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그 여자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당신 그 딸은 장인한테 가가지고 처녀가 아니었다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런 어떤, 순결을 잃었다고. 그러면서 나는 처녀인 그런 표를 보지 못한다. 옛날에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을 보면 거기 자리옷이라는 것을 깔아서 지금도 이제 유대 지역에 그 시내산 있거나 그런 쪽에는 베두인족이 사는데 꼭 이렇게 자리옷을 깐다고 그래, 지금도. 그러면 이제 처녀인 경우에는 처녀막이 터지면서 그런 어떤 그 피가 흘러가지고 그런 이제 흔적이 있겠네. 그걸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버지가 그걸 갖다가 보관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사위된 놈이 당신 딸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 보는데 처녀표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부정한 짓을 했구나 해가지고요. 돌에 맞아서 죽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쫓아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제 처녀의 부모가 그 자리옷을 딱 보관해 놨다가 성읍 장로들에 가서 이게 뭐라고? 우리 딸의 이게 자리옷인데 이게 처녀 표정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그 사이된 놈을 갖다 두들겨 맞고 거기서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는 그런 내용.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 혼전 순결을 지키라. 이게 뭐냐면 굉장히 여기서는 뭐예요? 혼전 순결을 지켰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는 막 여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을 때라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막 뭐 그러잖아요. 혼전 순결 이런 거 하면 뭐 시대착오적인 그런 무슨 얘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교회 한국 교회도 좀 됐습니다. 한 10년 됐나? 막 이 순결 서약 운동이 한번 한 기독교계 안에서 벌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혼전 순결 이게 이제 남녀 간에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꼭 뭐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여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혼전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성경에는 부부 간에 결혼한 부부 간의 이런 관계 외에 혼전, 혼외 이런 관계를 이걸 이제 간음으로 이렇게 봐요. 합당하지 않고 죄로 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자가 별로 이렇게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는 남자하고 혼전 관계를 맺어서 원치 않는 임신이 됐다든가 이래 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이제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그때부터 뒤틀리고 불행하게 돼. 아니면은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돼요? 결혼을 도저히 남자하고 못 하겠다. 그러면 가서 유산을 시켜. 수술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를 또 범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굉장히 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상상도 못할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이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이 우리가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냥 막 프리섹스요. 뭐 좋아만 하면 무조건 막 이렇게 다 정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 사조를 쫓아가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정말 그런 행복과 가정을 지키는 매우 그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어떤 혼전 관계로 인해가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막 제가 보면은요, 여러분은 그건 몰라. 진짜 너무 착한 그런 자매들이
이렇게 가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가지고 막 그런 사회생활 한 거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다가 어떤 착한 좋은 형제한테 가서, 저런 사람인데 너무 착하다. 좀 결혼 좀 해라.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제가 그런 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이런 걸 잘 자기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엄청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자, 그 뒤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이제 더 뭐 이거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 그거는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기서 여호와의 총이라는 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는 누구나 오죠.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교회의 회원이라고 회중이 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 예. 아, 이거 제가 구원이라고 했네요. 구성원이 되는 것, 이거는 어떤 거예요? 누구나 교회는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지만 교회의 진정한 회원이 되고 구성원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나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 그러나 교회에 온 모든 사람이 그 교회 다 구성원이 아니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 되죠. 예. 네. 근데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공동체이면서 이게 신앙 공동체인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에서도 그랬잖아요. 범죄자들을 보면은 아주 성경이 어때?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랬죠. 예배 자리에 올 수 없게 해라. 이런 게 성경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권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개혁시대, 이런 어떤 교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권징이라는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범죄자들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봐보면요, 어떤 사람이 합당한 생활을 못하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의 많이 종교개혁위에 매주 성찬식을 했는데 딱 이 성찬위원들이, 장로들이 그 사람은 탁 제외를 시켜버려. 아주 엄격하게 제안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만약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여기 꿈의 교회만 교회냐? 다른 데로 가버려.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그런 권징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니까 예배,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1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어떤 고환이나 또 음경이 잘린 남자의 어떤 생식기가 잘리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이런 사람. 근데 이제 당시에 이런 그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환관이나 내시 같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바알과 아시라 같은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온전한 그 몸을 가지지 못한 이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그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사생자라고 있는 2회전 한번 같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생자가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이 사생자는 뭐냐면 근친상간이나 처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근친간에 이제 이건 결혼, 근친결혼이라고 하죠. 이 근친간에 대부분 결혼이 했었어요. 뭐 아브라함도 보면 그렇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의 수가 점점 퍼지면서 근친간의 결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막았어요. 그리고 근친간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성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그걸 그 죄로 다루고 말씀하셔. 근데 여기서 사생자라는 것은 뭐냐면 근친상간이나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근친상간이나 이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또 그 다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지나 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사생자는 어때요? 10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대. 그러면은 자, 이 암몬,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이 나오죠. 암몬과 모압이 나오는데 암몬과 모압은 어떤 적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다가 거기 이제 하나님이 동성애가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두 천사를 롯에게 보냈어요.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하려고 두 천사를 보냈는데, 이제 뭐 천사가 왔는데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오니까 그 성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오는 사람 빨리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제 막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결국에 그 빨리 이 성을 하나님 멸망하니까 나가라는데도 머뭇거리고 있어서 강제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이제 거기서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나오죠. 근데 롯의 두 사위는 농담으로 이거 거기다가 결국에 불과 유황으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니 돌아보다가, 그래가지고 롯이 두 딸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다? 이제 산으로 갔다가 이제 더 멀리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아버지 정신을 잃게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성관계에서 거기서 임신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그게 암몬과 모압이요. 예. 지금 요르단을 수도가 뭐예요? 암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들은 누굽니까?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의 후손.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자 조카였잖아요. 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람인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니 그 땅으로 지나가도 못하게, 물도 공짜로 안 먹고 이렇게 하겠다고, 돈 다 내겠다고 해도 못 지나가게 하고, 결국에 또 모압왕 발락이 어떻게 돼요?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렸는데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해. 거기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도울 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계속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게 딱 나와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한 사람은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축복하고 도와준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고 축복을 해줘.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을 주고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를 내려요. 그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도와줘야 됩니다.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 주고 그랬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 후손에게까지도 복을 주세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 자, 그 다음에 에돔과 애굽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구약인데 배워야 되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자, 에돔, 그 다음에 애굽이 나옵니다.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이 족속. 그 다음에 애굽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애굽 그대로. 근데 에돔은 이제 야곱의 형제죠? 형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이 좀 이스라엘 괴롭힌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형제이니까 이들은 3, 4대 후에는 다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줘. 예.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은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내려가서 여기서 객이 돼가지고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이들의 신세를 졌으니까 너희가 그 신세 진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3, 4대 지나면은 애굽은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하나님 기억하고 다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다 그를 심판하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시대인데 신약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서 6장 9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술 취하고 탐색하고 막 이런 못된 짓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받지 못한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총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렇게 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 용서받고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어작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그런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언약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되었고 여호와의 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뭘 의미하냐면 구약 시대는 신체적 결함이나 출신이나 어느 민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고 못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신체적 결함이나 출신이나 어느 민족이나 이런 것이 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 없어졌어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몸과 마음과 모든 걸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자, 몸과 진영을 깨끗이 하라. 신명기 23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몸사람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여기 보니까 몸서를 했을 때 그 목욕하고 씻고 그 다음에 대변을 보러 갈 때 어때? 삽을 가지고 가서 보고 그 일봉을 어떻게 하라고? 다 덮으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이 내게 넘기시려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면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겠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모든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진영 그렇잖아요. 이건 이제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이게 뭐냐면은 청결하게 하라는 거야. 이건 이제 다른 말로 거룩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몸도 물로 씻으라 목욕하라 했잖아요. 몸사람. 그 다음에 네 진영, 예, 그 너희들이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있는 진영에 거기 배설물을 삽으로 이제 가서 그걸 덮어가지고 그 더러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지 않게 하나. 그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몸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도 내 영혼도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가정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저는 이제 감사해요. 우리 교회 여기 보면은 와서 이제 봉사하시고 막 이렇게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어때요? 어떤 교회를 가면 입구서부터 들어간 데서부터 이야 이게 막 정신없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 지금 신약이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가증한 거 부정하고 더러운 거 놔도 안 되고 여러분의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안을 깨끗하게 해요.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려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요. 몸이 더러워지면 씻고 진영이 더러워지면 그거를 흙으로 덮어서 그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의 성전이라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뭐, 너희가 하나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근데 막 여기다 몸에다 술을 막 퍼 마셔서 부서라 마셔라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17절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산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구약시대 하나님 성전이 얼마나 거룩했으면, 부정한 거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즉사를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이런 어떤 삶을, 우리 가정이나 교회당 이런 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돼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집안 청소 잘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하시려면 여러분 가서 오늘 집안 정리 잘 하셔야 돼. 예. 아니 뭐 그런 건 보자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 들어가는데 어떤 교회는 막 이게 그게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다 정돈돼 있고 깨끗해야 되는데 막 입구에서부터 막 너무 막 이거저거 쌓아놓고 막 정신없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불편한데 거기 거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깨끗이 하라. 자, 그 다음에 정당하고 깨끗한 예물을 드리라. 신명기 23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 중에 창기나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근데 이게 보면은 이방 종교 있잖아요. 이방 종교들은 거기서 종교 행사가 이게 뭐냐면 막 성행위를 하는 그런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는 그룹 섹스 같은 이런 종교 행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이런 부패한 것인지 몰라.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중에는 창기가 이런 어떤 남창이 있어서 안 된다 하고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든 일로든 내 하나님 여호와에 가져오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요. 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 했죠. 그럼 창기가 번 돈은 뭐예요? 몸 팔고 술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번 돈. 그러니까 이렇게 더럽게 번 돈은 하나님께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럼 개 같은 건 어때요? 개가 뭐 남양주에서 사람 물어 죽이고 어쩌고 했는데 이 개 같은 자의 돈이란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주고 사기치고 어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갈취하고 이런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번 이런 돈은 이런 돈을 하나님께는 서운하는 그런 서운의 그런 애물로도 가져오지 말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당하게 깨끗한 그런 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벌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와 긍휼의 재판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판을 할 때 어때요? 사람들 사이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 뭐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죄가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은 로펌에 가서 돈 엄청나게 막 주고 대법관 출신들, 헌법 재판관 출신 이런 변호사를 사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런 해서 예, 막 어떻게 빠져나가. 근데 돈 없는 사람들 어때? 이야, 이게
그렇게 뭐 하지 않는 것인데도 막 이렇게 이제 형벌을 더 많이 받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는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의로운 것은 없더라고. 그리고 악인은 정죄를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다. 공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바로 살려면 어때요? 공정한 그런 지금 대한민국이 돼. 지금 상식과 어떻게 보면 공정이 많이 무너져 있잖아. 그래서 아우, 옛날에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만약에 죄 뭐 하잖아요. 검찰청에 가봐요, 여러분. 사람 지금 못 받을 수도 있나. 진짜. 근데 지금 그 많은 죄를 짓고 뭐 한 사람들 뻔뻔해 갖고 있잖아요. 하는 거 봐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에 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아.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은 뛰는데 그거 빠져나가서 별짓 다 하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뭐 그러지 못하고. 근데 정말 이, 이제 뭐 미국 같은 거는 선진국도 옛날에 그 뭐 심슨입니까? 뭐 어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유전무죄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있고 하는데, 이 선진국일수록 그런 게 덜한데, 좀 이렇게 우리 같은 데 보면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의 그런 공정한 집행에 있어서는 많이 지금도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내년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쭉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정직한 사람, 살이 사욕이 없는 사람, 뭐 쭉 이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제가 또, 자유시장 경제와 또 한미동맹 이런데, 제가 왜 이 한미동맹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잖아요. 민노총이나 막 그 종북 주사파 세력 그것들이 뭐라고 해요? 막 강화문에서 맨날 이래. 날마다 나와서 해요. 날마다 뭐예요?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여러분은 모르니까 그런데 날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못된 것들이 왜 그런 못되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이 말을 꼭 지난번에 했는데 빼졌더라고. 미군 철수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있잖아요.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누가 아무도 와서 대한민국에 투자하지 않고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했는 이런 자본금이요, 썰물같이 하루아침에 싹 빠져나가버려요. 우리나라 경제는요, IMF가 문제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지금 필리핀이라든가 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미군이 주둔했다가 미군 철수한다 해갖고 철수한 나라들 있잖아요. 전부 다 경제가 망가지고 후진국으로 다 전락했어요. 왜? 자본시장에 자본이 싹 다 빠져나가버리고, 누가 이 나라에 이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누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누가 여기다가 주식에 있는 돈을 투자하겠어요? 싹 다 빼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경제 하루아침에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런 나쁜 놈들이 이 나라를 망해물라고 계속 미군 철수, 미군 철수 이런 짓거리하고. 근데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몰라가지고 있잖아요. 아, 막 잘못된 역사관을 이 주사파들은 대학에 들어가면요 가르쳐. 그래가지고 미군이 점령군이다, 그래서 미군 때문에 우리나라 남북이 갈렸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왜곡된 역사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상화 시켜놓으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그런지 아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군 철수해봐요. 우리나라 금방 경제 무너지고 후진국으로 전락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다 못 드렸었는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를 그냥 공정한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통제된 사회 속에서는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가운데서 이 나라가 자유와 번영을 누려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는요, 이번에 보니까 어젠가 그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가 보니까 북한에 돈을 찍을 돈이, 아니, 돈을 찍을 종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돈을 찍어낼 종이가 없어. 이야, 그러고 뭐 쌀 한 톨이라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거기 우리나라에서 간첩질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야, 이게 그리고 북한 찬양하고 김정일 뭐 서울 담 뭐한다고 뭐 서울에다 막 찬양하는 그런. 아니 왜 국가보안법을 놔두고 난 그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어. 그런 놈들 다 집어넣어. 안 그러면 북한이 좋다면 다 저 판문점 넘어서 다 보내주든지 하든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은 얼마나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거 올바른 지도자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뽑아야 될지 몰라.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지금 정말 이 21세기는 더 치열한 여러분 어떻게 생존 경쟁이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치열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지금 변화가 지금 도래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네. 앞으로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할지도 몰라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대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러지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미래학자들이 그거 할 때 강의한 거 들어보면 앞으로는 그때 이제 한참 전인데 그런 세상이 온다고. 어디 싹 들어가면은 그 그냥 거기에 자기에게 맞는 옷 있잖아요. 그게 착착 이렇게 어떤 스타일에 어떤 옷을 입어야 뭔다 이런 게 나오고 색깔은 뭐 어떤가 또 이런 걸 막 미래학자들이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뭐예요? 다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AI 시대 일자리 이런 것이 로봇이 또 사람을 대신하고 막 군대까지도 지금 뭐 로봇이 가서 막 지금 총을 가지고 쏘고 이렇게 하는 옛날에 뭐 나라라 태권부 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날아다니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미래에 대한 굉장한 그런 해안과 그리고 통찰력과 그리고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가지고 철저히 나라를 정말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정말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계대 결혼법은 다음 주에 하나 하고 이걸 하도록 그렇게 그 공의와 긍휼의 재판하고 계대 결혼법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